처음에는 안 믿었죠. 아, 요즘에 그 무릎 수술을 네. 로봇이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로봇 태권브이를 좋아했던 소년 정용욱이 커서 의사가 돼서 로봇을 직접 운용을 하는 수술, 로봇 무릎 수술. 이거 뭐 이렇게 사람 몸을 이렇게 탁 가져가면 완전용 해가지고 촉촉촉촉 해가지고 촉촉촉촉 하고 뭐 이런 겁니까? 그렇게 해주면 참 고맙겠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자의 정보를 로봇에 입력을 하고 네네. 수술장에 들어가서 이 로봇이 그 환자의 상태를 저희한테 다시 정보를 주는 거예요. 수술 중에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로봇이 따라가요. 이 로봇암이라고 들어와 있는 이 움직일 때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요 정도 커팅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그 면대대로 제가 잡고 절대 고기로만 가게끔 절삭을 하는 거죠. 그게 로봇의 기능이에요. 우리가 사람이 막 손을 떨 수도 있고 아무리 유명한 예, 우리 떨진 않죠. 아, 떨진 않아요? 예. 알겠습니다. 떨진 않아요. 어, 로봇이 그러니까 로봇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닥터가 진단을 하고 그 명령을 내려서 같이 어떻게 하는 협업 같은 느낌이네요. 사실 로봇을 이용했을 때 결과가 더 좋아요. 제가 그냥 했는 것보다 자존심이 좀 상하실 수도 있겠네요. 처음에는 안 믿었죠. 이제는 알겠어, 네 말대로 할게. 이렇게 갈 정도로 예. 그게 조금 더 정확하고 그 수치가 결과값으로 봤을 때 그래, 내가 한 것보다는 네가 낫구나. 자, 그러면 사진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 기존 수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5년 전에 네네네. 로봇을 사용하지 않고 수술을 했던 거고 뭐 간단하게 보면 이쪽은 벌어져 있는데 네. 이쪽은 붙었죠. 그러네요. 간격이 없어지니까 연골이 없는 거예요. 심한 관절염, 관절염 사기죠. 예. 이분은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쓰고 있는데 뭐 굳이 돈 더 들여서 내가 해야 돼? 근데 환자한테 얘기를 했죠. 저도 로봇한테 졌다고 생각한다고. 물론 이제 수술 어떤 과정이나 모든 걸 내가 다 하지만 얘가 주는 정보를 내가 받아서 같이 했을 때는 결과가 더 좋다. 그래서 환자가 이제 로봇 수술을 했죠. 여기 이제 오른쪽 로봇 수술을 한 거죠. 이 환자분은 저한테 그랬어요. 아니, 왜 내 왼쪽, 이쪽이 왼쪽이거든요. 네네. 내 왼쪽 다리는 왜 그냥 해서 이렇게 힘들게 했고 요번에는 왜 이렇게 힘들지 않고 편안하냐. 수술 이후에 아픈 거는 비슷해요. 수술 네. 마치고 나서 느끼는 통증은. 쉽게 말해서 예후가 훨씬 좋군요. 환자분들이 덜 괴롭죠. 이게 로봇도 종류가 많을 것 같은데. 저희가 쓰는 로봇은 스트라이크라는 회사에서 나온 마코라는 로봇이고요. 우리나라에 있는 인공관절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로봇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가장 증명되어 있고 가장 최신의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마코 로봇.